자, 경기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도건우, 15번 김승구, 12번 이여송, 5번 정다운, 11번 조성현, 3번 손준영입니다. 자, 이어서 충남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7번 손주상, 10번 김대윤, 14번 금태용, 17번 김영대, 11번 박민엽, 3번 윤준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1세트는 충남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자, 이어서 김성민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는군요. 첫 포인트를 따내는 충남대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오늘도 첫 포인트를 리시브로 내주고 맞습니다. 리시브 실수로 내주고 맞습니다. 손주상 띄워줍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도건우 라이트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도건우가 화끈한 공격으로 명지대학교에게 한 포인트를 줬고요. 그대로 아우, 이어지는 충남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아, 금태영 선수 라이트 쪽에서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잘 받아냈고요. 띄워줍니다. 다시 한번 시간차. 아, 시간차. 이 감독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 됐습니다. 띄워줍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찍어내립니다. 공격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속공으로 블로킹에 막히고 맙니다. 충남대학교가 두 걸음 더 달아납니다. 자, 충남대학교 미들브로커. 그렇습니다. 김성민 잘 받아냈고요. 이번에는 이주호의 이여송의 공격이 성공합니다. 자, 이여송 레프트 쪽에서 크로스 공격. 이어진 명지대학교 서브 잘 받았습니다. 띄워줍니다. 이번에 뒤에서 살짝 밀어넣기 김성민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여성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여성 레프트 8-8 동점을 만들고 있는 이여성입니다. 손준혁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잘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역시 김태영 선수. 이번에 명재학과 강력한 서브 네트랩 친구도 맞고요. 속공으로 성공합니다. 중앙에 김대우. 그렇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김성민이 이번에 잘 받아냈습니다. 띄워주고 도건우 이번에도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디그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띄워줘야죠. 김성민이 잘 받아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찬스입니다. 이번 정다운이 블록에 막히면서 충남대학교가 14-10으로 달아납니다. 자, 손주상과 정다운의 1대1이었는데요. 손상 선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정다운 받아냈습니다. 3단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넘겼습니다. 좋은 수비 보이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성공입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다시 중앙을 불러들이는 세타 손준영이고요. 하지만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띄워주고 도건우는 어떨까요? 살짝 띄워줍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찬스죠. 오른쪽에서 밀어넣기 손주상. 세 명의 브로킹이 붙었고요. 명지대학교 결국 따내고 말았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공격입니다. 속공으로 들어왔습니다. 16-13.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충남대학교에게 한 점을 헌납하고 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잘 받아냈고요. 바로 센터 윤준혁의 공격으로 20점의 고지를 밟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리시브 잘 졌습니다. 오른쪽에 도건우가 공격에 실패했어요.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찬스입니다. 윤준혁이 뛰어줍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손주상의 공격이 성공합니다. 자, 1세트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김재윤의 서브. 이번에는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23-16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공격을 전개합니다. 가운데에서 공격이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를 따내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이번에는 도건우가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따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손주상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1세트를 가져오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공격력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손준영의 서브로 2세트 시작합니다. 서브 줬어요. 서브 세이스가 들어가면서 2세트 첫 번째 포인트를 따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린 선수의 장점 뭐 과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과감한 서브. 그러나 이번에 손주상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날아오는 손주상. 2세트에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서브 이어졌고 이번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번 손주상 날아올랐습니다.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뛰어줍니다. 정다운 이번에는 공격에 성공합니다. 이어졌고요. 충남대학교가 뒤쪽에서 잘 받아냈습니다. 디그 됐어요. 공격을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주상. 이번에는 더 빠른 라이트의 시킥 공격. 알고도 못 잡고 있네요. 강력한 서브 다시 한번 네트에 걸쳤습니다. 이번에도 도건우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 그대로 이어집니다. 충남대학교가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금태영 잘 받아냈습니다. 3단으로 넘겼죠.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금태영이 살짝 밀어넣기 김성민 잘 받아냈어요. 하지만 다시 손준혁이 바로 넘겨줬습니다. 계속해서 레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잘 받아냈습니다. 엄청난 디그 그대로 다이렉트 킬. 하지만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금채영의 선공격이 성공합니다. 역시 2단에서의 결정력은 충남대학교가 앞섭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손정용 띄워줍니다. 중앙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맞고 나갔죠.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손정용의 강력한 서브. 라이트 서브예요. 그대로 다이렉트를 성공하면서 9-9 동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공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리시브 불안했지만 다시 한번 공격 전개합니다. 정다운 블로킹에 막히면서 11-10입니다. 김태용 세 선수가 좋은 공격을 펼치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정다운 자, 좋았어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 따라갑니다. 저런 부분에서 득점을 내준다면 명지대학교 굉장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손주상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역시 손주상 선수 직선에 대한 부분을 주면 안 돼요.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손주상 뛰어주고 이여성 잘 받아냈습니다. 자, 디그에 계속해서 성공하는 손주상. 아, 손주상의 공격이 이번에는 조성현 선수. 그렇습니다. 반전이 쉽지 않은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정다운 블로킹에 막히면서 2세트도 세트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2세트도 한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가 속공을 성공합니다. 계속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다시 한번 공격이 전개됐습니다. 충남대학교 가운데서 공격 성공하면서 2세트까지 따냅니다. 자, 윤준혁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이번 리시브는 어떨까요? 살짝 불안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공격에 성공하면서 3세트의 첫 번째 포인트를 따내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 교체가 3세트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재환이 띄워줍니다. 정다운이 날아오릅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2-1입니다. 받아냈습니다. 윤준혁이 띄워주고요. 손주상이 날아오릅니다. 역시 손주상입니다. 3단으로 넘겨야죠. 넘깁니다. 충남대의 찬스입니다. 이번에도 손주상! 역시 손주상입니다. 손주상 선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올 시즌 골풍의 주역인 손주상,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공격으로 6-3까지 벌어집니다. 더욱더 깊어지겠습니다. 서브 좋아요. 다시 한번 리시브가 잘 받아냈습니다. 도건우가 이번에 블로킹에 막힙니다. 11번의 박민엽 선수 강력한 서브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김재원이 이번엔 세트와의 콤비가 맞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박민혁 선수가 다시 한번 점수를 따냅니다. 박수를 자아내고 있는 손주상입니다. 자, 초반 분위기를 잡아오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번 더 따내면서 어느새 점수차는 7점 차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영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김재원이 띄워주고 블로킹에 막힙니다. 11번의 박민혁 선수 이번 세트만 3개째입니다. 네, 김동선 선수의 서브입니다. 윤준혁이 공격을 전개하고 이번에 블로킹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입니다. 팀의 면모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좋지 않았습니다. 3단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윤준혁 뛰어줍니다. 손주상 살짝 밀어넣기로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군요. 최근 차분한 모습으로 한 점씩 따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시브가 자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뒤쪽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김영대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에이스입니다. 자, 들어왔어요. 12 에스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준혁이 뛰어줍니다. 손준상이 날아오르죠. 이번에도 들어가는군요. 자, 손준상 선수 앞서 서브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서비스 에이스입니다. 손준상 선수는 189cm에 대천산업고를 졸업했습니다. 윤준혁이 뛰어주고 속공 이번에 블로킹에 막힙니다. 김동선. 김동성 선수 정확하게 읽었어요.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네. 김동성 서브 윤준혁이 띄워주고 손주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번 경기를 가져오는 충남대학교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는 세트스코어 3-0으로 충남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